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유력 행선지로 꼽혀온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북러 정상회동이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는 오늘 오전 북러 접경의 하산역에 도착한 뒤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초 현지에서는 이 열차가 북쪽의 우스리스크 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로를 바꿔 남쪽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오후 1시 10분을 전후해서 이 열차가 이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하발롭스크주를 향해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도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라즈돌라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열차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북러 정상회담 장소가 야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도 조금 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로 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 우주기지로 향할지 또 그곳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2012년부터 새로 건설한 첨단 시설입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접경 하산역에서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거의 1000km에 달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정상회담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러 양측은 어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회담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